미국에 있는 로컬 게임샵에 다녀왔습니다. 게임을 구경을 다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제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드는 귀여운 게임 관련 물품들이 있어서 잔뜩 사왔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들이 제 관심을 끌었는지 열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 게임의 이박사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게임 정보와 뉴스 그리고 추천과 플레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짜라라란짠. 포장을 좀 구린데 해줘가지고 무슨 이런 비닐봉다리 같은데 포장을 해줬습니다. 딸그랑딸그랑 무슨 쇠 같은 소리가 나죠? 게임 관련 물품이라는데 대체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 자, 첫 번째 물건 볼까요? 짜라라란짠. 사실 제가 오늘 구매한 물건들은 다양한 캔디 뭐 이런 겁니다. 민트라고 써있는데요. 닌텐도 파워 컨트롤러형 사탕입니다. 사탕. 이 안에 사탕이 들어있대. 이 디자인은 북미판 NES. 우리 현대컴보이도 이 북미판 베이스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시는 컨트롤러일 거예요. 사탕인데 꼭 게임을 하는 기분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게임은 되지 않겠죠? 뒤를 보면은 무려 닌텐도 공식 제품이라는 거 보는 순간 확 끌리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짜잔!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게임하다가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 되겠지요? 불량식품 같기도 하고 닌텐도에서 이런 거 만드는지 몰랐지요?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다가 말이야 땡길 때 말이에요. 요거 하나 꺼내가지고 닌텐도 파워 민트를 하나 먹는 거죠. 다음 물건은 뭔지 궁금해지시고 계시겠지요?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가 민트! 이게 본의 아니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닌텐도와 캡콤 빠돌이가 되는 것 같아. 응?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눈에 띄는 게 이런 건데 어떡합니까? 이것도 보면은 메가맨, 롱맨이죠? 이 롱맨의 북미판 이름이 메가맨입니다. 이 롱맨이라는 이름이 북미 쪽으로 넘어올 때 이 미국 캡콤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메가맨으로 바꿨다. 그래서 메가맨 메가민트가 된 거죠. 이거 역시 캡콤 공식 라이센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살짝 굴곡도 들어가 있어요. 웃기죠? 이야 진짜 안에 이렇게 포장이 무슨 마약 같지 않아? 어? 무슨 이거 공항에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거 뭔지 알아요? 이 캔 아닙니까? 이 캔. 이 메가맨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캔, 이 아이템을 먹으면 체력 회복이 됩니다. 진짜 체력 회복이 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조그매서 잘 보이진 않죠? 이 캔. 지극히 평범한 민트 맛입니다.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사탕 까봤어요. 첫 번째 것도 이쁘고 두 번째 것도 이쁘지 않나요? 대략 가격이 3점 얼마였어요? 3점 몇 달러? 그러니까 3천원, 4천원 하는 건데 싸진 않죠? 그래도 재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푸슝! 슈퍼마리오 대포. 이 녀석 이름을 뭐라 그랬죠? 블랙 빌이네요. 영어 이름은. 우리 아들내미는 이거 다 먹고 찍고 나면은 장난감으로 갖고 논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봐요. 디테일이 은근히 살아있습니다. 블랙빌 블루 라즈베리 캔디 사워. 요거는 좀 새콤한 사탕인가봐요. 돌려서 여는 건가요? 땡겨서 여는 거야? 어떻게 여는 거야? 아니 뭐 사탕 한번 먹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패스! 다음 제품 슈퍼마리오 얼굴 모양입니다. 슈퍼마리오 캔디예요. 별거 없는데 이 뒤에 이름이 무서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브릭 브레이킹 저브레이커 캔디스. 벽돌 부시는 턱 부시는 사탕이야. 얼마나 딱딱하길래 벽돌도 부시고 턱도 아작낸다는 거야. 까볼까요? 얼마나 단단한 캔디가 들어있길래. 아니 근데 미국 놈들은 이렇게 캔디를 이렇게 뜯기를 어렵게 만들어놔. 뭐 저브레이킹 무슨 벽돌 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으니까 괜히 불안한데요? 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번 입에 넣어볼게요. 뭐야 엄청 잘 부서지잖아. 아우셔. 아까 먹었던 두 개의 사탕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새콤한 맛이 나네요. 근데 왜 브릭 브레이킹 저브레이커라고 했을까? 그거는 의문이지만 제가 이렇게 닌텐도 관련된 프로덕트를 사는 이유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제 눈에 보여서 그런 거지 뭐 제가 닌텐도 빠는 아니다, 나는 플스빠다, 아니면은 엑스박스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짜잔! 링크 캔디입니다. 젤다를 요새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젤다의 전설 1편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젤다의 전설 1편 타이틀 스크린이 나와있고 오렌지 소드 사워스 이렇게 돼있네요. 어? 이런게 디테일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젤다 타이틀 소드 사워스라고 써있는 이 텍스트도 그 오리지널 패미콤판 젤다의 전설 텍스트하고 똑같네요. 한번 열어봐야겠죠? 야 이건 진짜 뭐야? 무슨 히로폰같이 생긴건 똑같네요. 와 미쳤다. 디자인 봐, 디테일 봐. 칼 모양입니다. 칼 보이세요? 칼 모양입니다. 칼 모양. 이 링크가 처음에 모험을 떠날 때 칼을 가져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죠. 그 칼이네요. 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요, 얘도 사탕이고 얘도 사탕이고 얘도 사탕인데 다 맛이 조금씩 달라. 다 조금씩 다르다. 뭐 이렇게 사탕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산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 뭘까요? 짜잔! 팩맨 아케이드 머신 모양의 사탕이다. 이거 요새 팩맨 99 때문에 사실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임인데, 저는 옛날부터 이 팩맨을 좋아했습니다. 잘은 못해. 늘지를 않아. 팩맨 아케이드 캐비넷처럼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고 나름 디테일이 있습니다. 동전 넣는 구멍도 있고, 이게 오리지널 아케이드 캐비넷에 이런 그림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 우리나라 국내 유저분들은 이 팩맨 아케이드 캐비넷을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공식 상품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뜯는 거냐? 봐도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여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여기에다가 캔디를 집어넣으면 되네. 좋아. 과연 어떤 모양일까? 예상대로 팩맨 모양이네요. 자,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딱딱해. 이게 이빨 부시는 캔디네요. 지금 먹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딱딱한 캔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사탕들을 한번 봤는데요, 미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공식 게임 관련 아이템들이 있는 게 한 가지 재미가 아닐까. 제가 평소에 이런 걸 자주 사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아마도 한 1년은 먹겠네요. 그래도 게임하다가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게임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미국에서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물건들, 재미있는 것들 발견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관심이 가면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